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가수 이찬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96년 11월 1일생이고요. 지금 이제 TV 조선 미스트롯 탑3에 들었던 아주 수준 높은 가창력을 가진 가수고요. 전국 노래자랑에서 이제 처음에 공연을 좀 했죠. 거기서 이제 전국 노래자랑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각광을 보이다가 이제 미스터 트롯에서 상당히 이제 인기를 많이 얻게 된 가수가 바로 이찬원 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트롯 외길 인생이라고 나오고요. 이런 이제 어렸을 때 모습이죠. 어렸을 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가수 이찬원에 대해서 이제 좀더 설명을 하자면요. 이 한자로 쓰면 이찬원입니다. 우연 이자고 찬자는 이제 빛난다는 뜻이고요. 원은 으뜸원이죠. 그래서 빛난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, 영어로는 이제 브릴리언트라든가 브라이트죠. 이 브릴리언트도 이제 똑똑하다는 뜻도 있고 빛난다는 뜻도 있고요. 브라이트도 마찬가지죠. 그 다음에 이제 으뜸원자니까 더 베스트, 더 탑, 더 헤드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찬원 가수의 그 선천수는 8번이고요. 우천수는 10번이고 직업수가 9번이고 올해 상반기운, 하반기운 다 9번이에요. 재밌는 것은 직업수와 상반기운과 하반기운이 모두 이렇게 9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상당히 대단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찬원 가수는 앞으로도 더욱더 이제 빛나는 그리고 최고의 그런 가수가 될 거라고 확신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2탄으로 제가 이제 이찬원 가수의 타로를 가진 선천수와 후천수와 직업수와 상반기운과 하반기운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